직접 풍선을 이용해서 날아보자. 당연히 풍선을 먼저 불어야겠죠. 불고 불고 또 불고. 이렇게 한 개씩 들어. 한 개씩 들면 되겠다. 다음 단계는 풍선 들고 뛰기. 이거 제목 다 참은 거라자. 얘들까지 잘해주는데 우리 못해. 이건 실패했다. 풍선 이용해서 날기 실패. 에휴.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. 비행기 팀도 긴급 회의 중. 얘들아 그만 못해를 했는데 그만 더 단단한 걸. 아 내가 봤을 때는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말이야. 응. 약한 종이 날개가 문제였구나. 날개를 교체하기로 결정. 아, 여기까지 강소를 따라서 잘라, 알았지? 잘 그려, 좀. 알았어. 날개가 튼튼해야 하늘을 날 수 있지. 뒷날개는 플라스틱으로. 날개 탄대요, 잘 날지. 어떻게 날아? 그럼 페달이 안 돌아가잖아. 그럼 은지야, 이렇게 하면 봐봐. 이렇게 하면 한번 뒤로 해봐. 안 걸리지? 오케이, 거기다 달면 되겠군. 더 이상 실패는 없다. 뒷날개 완성.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. 일단 이거 여기 찰떡처럼 만든 다음에 또 하나로 이렇게 하자고. 교장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거기 이렇게 동그래야 하늘 날 수가 있다고. 앞날개는 윗면이 볼록하고 아랫면은 평평해야 한다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활용. 이야 근사하다. 그렇다면 이걸 먼저 껴야 되겠지? 일단 날개 뼈대를 끼우고. 끝부분 덜덜 말아야.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. 야, 두 개만 감아도 이렇게 단단해지네. 앞날개 뼈대 완성. 이번엔 헌 옷을 이용해서 날개 윗면 볼록하게 만들기. 실패를 딛고 2차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? 풍선팀, 헬륨가스를 이용하면 희망은 있어.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를 넣으면 풍선이 하늘로 떠오른다고. 이제 뜨네? 하늘 높이 둥둥. 풍선이 많다면 사람도 뜰 수 있겠는걸. 하나, 둘, 셋, 넷, 여덟 개? 맞아봐. 풍선을 머리에 묶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! 풍선아, 요리를 날게 해줘!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니엘 투입! 3, 2, 1, 고! 슛! 아니, 풍선이 모자라나?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 하는 거야? 풍선이 몇 개 불어야겠어요. 풍선을 이용해서 날 수 있을까? 모든 준비는 끝났다. 남은 건 시간 문제다. 저 높은 하늘을 날아보자! 우리의 작품을 소개합니다. 아이들의 꿈이 담겨있는 자전거 비행기입니다.
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앞날개. 보다 튼튼해진 뒷날개. 우산 낙하산까지. 우와, 멋져, 멋져!